제2막 제1장 호림관의 조태구 현관 앞 광장 호림관의 딸 아가테와 그녀의 친구 에넨의 대화 제2막 전체는 에넨의 경쾌한 노래를 주로 하는 부분 아가테의 서정적인 아리아 아가테와 막스의 만남과 이별 등으로 점차 극적인 박력이 더해가고 최후의 무서운 늑대 골짜기의 장면으로 급전하게 된다. 막이 오르자 조연인 NN의 명랑한 활약이 두드러져 침울해야 하는 아가테를 격려하려고 애쓴다. 제6번 이중창 제2막은 두 처녀의 경쾌한 노래로 시작된다. 잠시 전에 초대 쿠노의 초상화가 벽에서 떨어져 그 밑에 있던 아가테가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어쩐지 불길한 이 사건도 얘네는 문제 삼지 않고 웃어 넘기며 침울한 것을 나는 환영하지 않아요, 손님. 하고 경쾌하게 노래하기 시작하고 악보 15. 사랑의 시름에 잠긴 아가테는 이 마음의 설레임을 누가 진정시켜 줄 것인가 하고 슬프게 호소한다. 악보 16. 쓸쓸한 집에서 막스를 기다리는 두 아가씨. 얘네는 침울한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른다. 제7번 아리에타. 이것은 참으로 경쾌한 소녀 NN의 연기이다. 시장 쪽 알레그레토의 상쾌한 리듬을 타고 예쁜 에피소드가 노래된다. 악보 17. 금빛이나 갈색의 곱슬머리에 밝은 눈을 가진 젊은이를 만난다면 아, 얼마나 멋있을까?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속삭이는 두 사람, 곧두 사람은 신랑과 신부, 나는 예쁜 신부가 된단다라고 거침없이 노래하는 NN에게. 아가테는 상냥하게 미소 짓고 내일이면 신부가 되는 자기에게 알수 없는 불안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놓는다. 아가테는 아침에 숲속의 은자를 찾아갔는데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 부적으로 하얀 장미를 받아왔다고 말한다. 얘네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위로하고 침실로 가고 아가테 혼자 남아 제2장이 된다. 제2장 제8번 극창과 아리아 드디어 아가테의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된다. 목관의 부드러운 레치타티보, 그 사람을 알기 전에는 잠은 빨리 왔었는데가 시작된다. 발코니로 걸어나온 아가테가 경건한 그리움에 넘쳐 부르는 아리아, 악보 18. 악보 18은 전곡 중 가장 유명한 노래의 하나이다. 깊고 조용하고 경건한 가락이여 별이 모여 있는 저 하늘까지 날아가다오 내 노래가 울리고 내 기도가 들끓어 하늘의 회당에 이르도록 이 아름다운 기도의 노래는 레치타티보를 거쳐 부드럽게 반복되어 C 장조로 밝아지자 막스를 맞이하는 기대에 마음 설렌다. 반은 의심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아가테, 다가오는 소리가 막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의 환희는 극적인 아지타토 속에 넘치고, 마침내 비바체 콘 푸오코의 투티와 함께 그 정점에 달한다. 내 가슴은 일제히 고동치고 마음은 물결처럼 술렁인다. 악보 19.
라고 격렬하게 시작되어 만남의 달콤한 환희를 노래하는 이 부분은 서곡의 제2주제 악보 3. 악보 3과 똑같은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아가테의 내면 묘사, 우수, 기대, 환희의 음악적 표현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극적 긴박성은 훗날의 바그너의 오페라를 연상케 하는 것이 있다. 아가테의 환희에 넘친 낭만적 황홀감은 마치 트리스탄을 맞이하는 이졸데의 노래를 상기시킬 정도이다. 제3장 막스 아가테 NN의 대화로 시작된다. 격렬하게 포옹하는 막스와 아가테. 그러나 막스는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다. 그의 태도에 불안을 느낀 아가테는 매달린다. 그러나 막스는 입술을 깨물고 잡아놓고 온 짐승을 가지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총을 쏘아 잡은 짐승을 멀리 있는 숲속 늑대 골짜기 근처에 두고 왔다고 말한다. 제9번 삼중창 늑대 골짜기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아가테의 탄성부터 지금까지의 대화는 중창으로 바뀐다. 이 중창도 처음은 대화의 성격이 강한데 서서히 음악적 박력을 더해가고 늑대 골짜기의 종곡을 향해 긴장감을 높여간다. 밤중에 악마가 나온다는 무서운 골짜기로 가까이 가지 말도록 부탁하는 아가테와 NN, 용기를 내고 태연한 척 설득하는 막스, 불안스러운 음을 낮게 연주하는 첼로 위에서 세 사람의 회화가 진행되고 아가테의 필사적인 호소부터 삼중창이 노래된다. 악보 20. 관현악의 격렬한 강조와 함께 막스가 뿌리치듯이 이별을 고하고 뛰어나갔다가 곧 참지 못하고 되돌아와 아가테에게 용서를 빈다. 약간 조용한 난단 테너로 막스가 노래하는 아직 그대는 화를 내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가에 답해서 아가테는 내 마음은 오직 두려움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가테의 말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노래한다. 체념과 슬픔에 찬 삼중창이 잠시 계속되고 또다시 관현악의 강주가 소용돌이 치자 막스는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리듯이 달려나간다. 제4장 무대는 바뀌어 무서운 늑대 골짜기의 장면이 된다. 높은 봉우리로 애워 쌓여져 있고 새카만 숲이 음산하게 버티고 있다. 썩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썩은 동굴 내에서는 인광이 번쩍인다. 부엉이가 눈을 치켜뜨고 나뭇가지 앉아있고 기분 나쁜 밤새가 수없이 날아다닌다. 사냥칼을 찬 카스파르가 검은 돌을 쌓아 원진을 만들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는 해골이 안치되고 주위에는 주물용의 도구가 여러가지 놓여있다. 제10번 종곡. 이 부분은 전곡 중에서 가장 이체를 띠고 있다. 달림의 처지. 초목 위에 떨어졌네. 으흐이, 으흐이. 악보 21. 라고 노래하는 이 기분 나쁜 합창은 내일의 신부의 죽음을 불길하게 예언한다. 정령의 이상 야릇한 외침에 수반되는 목관의 강주는 압권이라고 할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제5장 카스파르가 악마 자미엘과 계약을 하는 장면. 음산한 저음연의 울림에 따라 카스파르가 자미엘을 불러낸다. 악마가 곧 나타난다. 카스파르는 이때 악마에게 판 자기의 생명을 새로운 회생과 맞바꾸어 잠시 연장해 달라고 부탁한다. 막스라는 사나이가 마탄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그에게 백발백중의 마탄을 만들어다오. 육발까지는 표적에 명중하고 칠발째는 내가 맡이고 싶은 대로
맞도록 하면 된다. 최후의 한 방을 그놈의 신부에게 맞게 하면 된다. 자미엘은 그 처녀는 나도 당할 수 없는데 라고 중얼거리다가 좋다. 내일은 그놈이든지 아니면 너를 데려가겠다 하고 대답하고 모습을 감춘다. 제6장 기뻐한 카스파르는 주조의 준비를 시작한다. 주위의 바위 위에 막스가 나타나 아 암흑의 나락이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다고 레치타티보를 시작한다. 악보 22. 용기를 내어 바위를 내려오는 막스의 맞은편 암벽에 어머니의 환상이 떠올라 되돌아가도록 경고한다. 막스가 주저하는 것을 본 카스파르는 자미엘의 도움을 얻어 곧 아가테의 환상을 보여주고 막스를 유인한다. 이미 거역할 힘이 없어진 막스, 탄환을 만들 준비가 된 카스파르는 마탄의 기분 나쁜 축복을 시작한다. 이 부분은 멜로드라마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 하나하나 마탄이 만들어질 때마다 관현악이 주위의 이상한 변화와 요괴의 출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저면의 음산한 피지카토의 사이에 악마를 숭상하는 예배가 끝나자 주위는 캄캄한 어둠이 된다. 주물난비 안에서만 희미한 빛을 발한다. 악보 23. 마탄을 하나 둘 세면서 만드는 카스파로의 목소리에 산 울림이 요사스럽게 답하고 그 때마다 이상한 이변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세 개째라는 말과 함께 태풍이 일어나고 악보 24. 네 개째라는 말에는 네 개의 화차가 나타난다. 악보 25. 다섯 개 째를 세는 카스파로의 말에 따라 개와 말이 짖는 소리가 울리고 마왕의 군대가 합창을 부르면서 지나간다. 악보 26. 카스파르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여섯 개라고 외치는 동시에 천지가 캄캄해지고 땅에서 너울너울 불길이 솟는다. 관현악의 최강주가 미친 듯이 악마의 힘을 나타내는 가운데 악보 27. 두 사람은 넋을 잃고 자미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절하고 만다.
브라보. Festhängen. Da oben mag ich ihn recht gern leiden. Aber du bindest das Tuch schon ab. Ist das Blut auch völlig gestillt? Der Schreck war das Schlimmste. Wo nur Max bleibt. Nun, er kommt gewiss bald. Herr Kuno sagte ja, dass er ihn bestimmt noch einmal heimsenden werde. Es ist recht still und einsam hier. Ha, ha, ha! Unangenehm ist freilich in einem solchen verwünschten Schloss am Polterabend Muttersehen allein zu sein. Ich... Zumal, wenn solch ehrwürdige, längst vermoderte Herrschaften sich mir nichts, dir nichts von den Wänden herab bemühen. Da lob ich mir die Lebendigen und Jungen. Kommt der schlanke Bursch gegangen, blond verlogen oder braun, Bräutigam und Braut, Bräutigam und Braut.
Werde, wenn ich einmal Braut bin. Wer weiß, doch ich gönn's dir von Herzen, wenn auch mein Brautstand nicht ganz kummerlos ist. Seit ich heute von dem Eremiten zurückkam, hat mir's wie ein Stein auf dem Herzen gelegen. Wieso? Erzähl doch. Noch weiß ich nichts von deinem Besuch, außer, dass dir der fromme Greis diese geweihten Rosen geschenkt hat? Er warnte mich vor einer großen, unbekannten Gefahr. Nun ist seine Warnung ja in Erfüllung gegangen. Das herabstürzende Bild konnte dich töten. Gut erklärt. So muss man böse Vorbedeutungen nehmen. Mein Vater war einst ein tapferer Degen und sehr unzufrieden, dass ich's nicht auch werden konnte. Er meinte immer, man muss die Furcht nur verspotten, dann flieht sie. Tja. Die Rosen sind mir nur doppelt teuer. Wie wär's, wenn ich sie in die Nachtfrische vors Fenster stellte? Tu das, liebes Entchen. Aber dann lass uns auch bald zu Bette gehen. Nicht eher, bis Max da ist. Hat man nicht seine Not mit euch Liebesleutchen? Schlummer, bevor ich hingesehen. Ja, Liebe pflegt mit Kummer, stets Hand in Hand zu gehen.
Sterne mit wirrem Glanze blühen. Nur dort in der Berge ferne scheint ein Wetter aufzuziehen. Dort am Wallo schwebt ein Heer dunkler Wolken, dumpf und schwer. Thank you.
Agathe! Verzeiht, wenn ihr meinetwegen auch geblieben seid. Leider komme ich nur für wenige Augenblicke. Du bist doch nicht wieder fort. Ich muss! Gut, dass der Mond scheint. Sonst säßen wir im Finstern. Na, wir sind ja heute Abend wieder recht lebhaft. Vermutlich getanzt. Ja, vermutlich. Du scheinst übel gelaunt. Wieder unglücklich gewesen? Nein, im Gegenteil. Nicht? Wirklich nicht? Oh, was hast du gewonnen? Wenn es ein Band ist, Vetter, musst du mir es schenken. Agathe hat schon genug Bänderkram von dir. Was hast du geschossen, Max? Heute ist mir's von Wichtigkeit. Ich war gar nicht beim Sternschießen. Und sagst doch, du seist glücklich gewesen? Ja doch, unglaublich glücklich. Sieh, den größten Steinadler habe ich aus den Wolken geholt. Sei doch nicht so hastig, du fährst mir in die Augen. Verzeih. Doch, was ist das? Du blutest. Nichts, so viel als nichts. Es heilt noch vom Brautgang. Du sollst dich drum deines Bräutchens nicht schämen. Aber sag doch nur. Das Bild dort fiel herunter. Urvater Kuno? Es ist sonst kein Bild hier. Der gottesfürchtige Kuno? Halb und halb war Agathe selbst schuld. Wer hieß ihr denn auch schon nach 7 Uhr immer und immer wieder ans Fenster zu laufen? Da ließ ich doch kaum erwarten, dass du schon heimkämst. Um 7 Uhr? Du hörst ja. Die Dorfuhr hatte kaum ausgeschlagen. Seltsam. Um diese Zeit schoss ich den Bergadler. Du sprichst mit dir selbst. Was hast du? Nichts. Nichts auf der Welt. Bist du unzufrieden mit mir? Nein. Ja, doch. Ich bringe dir eine Bürgschaft meines wiederkehrenden Glücks. Sie hat mich viel gekostet. Und du? Du freust dich nicht einmal darüber. Sei nicht ungerecht, Max. Noch weiß ich ja nicht. So große Raubvögel, wie ich diese mir denken muss, haben immer etwas Furchtbares. Das denke ich nicht. Mir sehen sie recht stattlich aus. Oh, steh doch nicht so in dich gekehrt. Ich liebe dich ja so innig. Solltest du morgen nicht glücklich sein, würdest du mir, ich, dir entrissen. Der Gram würde mich töten. Eben darum muss ich wieder fort. Was treibt dich denn? Ich bin noch einmal glücklich gewesen. Noch einmal? Ja, doch. Ich habe in der Dämmerung eine 16-Ender geschossen. Der muss noch hereingeschafft werden, sonst stehlen ihm nachts die Bauern. Und wo liegt er? Ziemlich weit. Im tiefen Wald. Bei der Wolfsschlucht. Was Entsetzen! Dort in der Schreckensschlucht. Dort in der Schreckensschlucht. Der wilde Jäger soll dort hetzen, und wer ihn hört, ergreift die Flucht. Dann fuhr ich dem Herzen.
Feind des Zauberers Hirn geweiht. Samiel! Samiel! Erschein! Was rufst du, Kaspar? Du weißt, dass meine Frist schiefgelaufen ist. Morgen erlängere sie noch einmal mir. Nein. Ich trinke neu auf Paris. Welche? Mein Tagesfeld ernannt. Der auf diese dunkle Freit betrat. Was sein Begehr? Drei Kugeln sind auf ihr aufgebaut. Sechs Treffen, sieben Effen. Die sieben Effen aus seinem Rumpf legt sie nach einer Brust. Noch hab ich keinen Teil an ihr. Genügt er dir allein? Das findet sich. Verfügst du Fried und wieder auf drei Jahr bring ich in ihr zum Heuten an. Es sei bei den Pforten der Hölle. Morgen er oder du. Nein!
ob das Herz auch graust. Ich trotze allen Schrecken. Kommst du endlich, Kamerad? Ist das auch recht, mich so alleine zu lassen? Siehst du denn nicht, wie mir sauer wird? Ich schoss den Adler aus hohem Hof. Ich kann nicht rückwärts. Mein Schicksal ruft. Sieh dorthin, sieh! Was dort sich weiß, ist meiner Mutter dreist. So mag sie warnenden Blick. Sie winkt mir zurück. Samuel! Alberne Fratzen! Sieh noch einmal hin, damit du die Folgen deiner feigen Torheit erkennst! Hier bin ich. Was habe ich zu tun? Zunächst trink einmal. Die Nachtluft ist kühl und feucht. Möchtest du selbst gießen? Nein! Das ist wieder die Abrede. So bleib außer dem Preis, sonst kostet's dein Leben. Was habe ich zu tun? Was du auch hören und sehen magst, verhalte dich ruhig. Umsonst ist der Tod. Nicht ohne Widerstand schenken verborgene Naturen uns Sterblichen ihre Schätze. Oh, wie wird das enden? Nur wenn du mich selbst zittern siehst, dann komm mir zur Hilfe und rufe, was ich rufen wäre. Sonst sind wir beide verloren. Steh! Die Augenblicke sind kostbar. Merk auf, was ich hineinwerfen werde. Damit du die Kunst erlernst. Hier erst das Blei. Etwas gestoßenes Glas von zerbrochenen Kirchenfenstern. Das findet sich. Etwas Quecksilber. Drei Kugeln, die schon einmal getroffen haben, das rechte Auge eines Wiederhopfes, das linke eines Luchses. Probatum ist. Und nun den Kugelsegen. Thank you.
Schütze, der im Dunkeln wacht. Samuel, Samuel, hab Acht. Steh mir bei in dieser Nacht, bis der Zauber ist vollbracht. Salbe mir so Kraut als Blei, segne 7, 9 und 3, dass die Kugel tüchtig sei. Samuel, Samuel, herbei! Yeah.